밤 11시경입니다. 네, 외곽순환도로. 이것도 고속도로죠. 가겠습니다. 가다가 가로등이 있다 가로등이 없어질 거예요. 화질이 좀안 좋네요. 빗길입니다. 네, 쭉 가는데, 이런. 허허, 어떤 상황이에요? 저기서 어떤 차가 단독사고나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이제 끝나는 지점이죠? 아, 여기서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흔들고 있어요. 저 보이나요? 저안 보입니다. 길도 넓은데 안 보이고요. 또 여기 가로등 바로 밑에서 흔들면 더안 보이겠죠? 이건 안 보여요. 저 반딧불이 희미한 반딧불 하나. 예, 저건 안 보입니다. 근데 쭉 가는데, 여기 불빛이 이상하네? 요차 앞에 차두 대가 또 사고나 있었어요. 블록차도 안 보이니까 시커먼 차가 더 있어. 으아! 이 사고. 그차 앞에 차두 대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른 차가 요차 피하려다 사고 나서 차두대 있었고요. 요차 이렇게 서 있었고요. 블박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가로등 없는 구간이고요. 1차 사고로 옆으로, 예, 그러니까 한 8시 방향 서 있는 차. 검정색이라 도로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차들이 다니면서 피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저보고 가해자래요. 어떻습니까? 아, 비상등도 안 켜고요. 비상등 켜봤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삼각대 설치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삼각대 설치 못해요, 저럴 때는요. 도로 밖으로 나와서 휴대폰, 아이고, 이거 보입니까? 네. 이거 갖고서요, 아까 여기가요, 가로등 밑에서 아무리 흔들어봤자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이럴 때 조족지열, 세 발의 피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밑에서, 예, 가로등 밑에서 어디서 흔들어대나? 이거 흔들어대봤자. 아니, 밝은 데서 이걸 흔들면 이게 보이나요? 이거 어떻게 해? 다시. 이거, 껌껌한 데서는 그래도 조금, 아, 반딧불이네.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이거 좀 사세요. 이거 15,000원, 이거 15,000원인가? 얼마 그래요? 이거 사갖고 이걸 갖다 뒤에다 흔들어줘야죠. 이거 조그만 거. 아이고, 참나.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아,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보겠습니다.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뒤에서 들이받은 무조건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 그럽니다. 예. 저서 있던 마세라티가 더 잘못했다. 마세라티 100% 잘못이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저 마세라티 맞나? 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앞에 서 있던 차.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되고 뒤차가 잘못이라는 의견도 많이 계시네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예, 50분 중에 3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표나 있습니다. 6%. 서 있던 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52%. 그리고 앞차도 잘, 앞, 자,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 서 있던 차도 잘못이라는 의견이 42%. 서 있던 차 100%라는 의견이 52%입니다. 아, 진짜 시커먼데 가로등 없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리고 가로등이 있다가 없어지면 더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100%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100%로 보기에는, 100% 보기에는, 아하. 옆에 차들이 브레이크 잡네요. 여기 불빛이 이렇게 있어요, 불빛. 이거 뭐지? 이거 가로등, 이거 저 주간불이던데, 이거 뭐지? 저 무슨, 요 차는 가면서, 아, 요 차도 물론 늦게 브레이크 잡는군요. 예. 저차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게, 이때네요, 이때. 이때, 이제 발견한테. 근데 블박차는 이때는 늦죠. 조차인데 가서 발견, 아, 이제 늦었어요, 늦었어요. 다른 데 피하기가. 예. 요거 브레이크 등 때문이 아니라 요 불빛. 저 불빛이 무엇일까? 뭐가 이상한 게 있네? 미리 속도 줄이지 못한 거. 그 점에도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껌껌한 데서 저렇게, 예. 적어도 앞에 서 있는 새 잠시 더 허야 옳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블박차 잘못이, 블박차 잘못보다는 적어도 저렇게 서 있던 저차 잘못이 더 커야만 옳겠습니다. 제가 소송해보니까 요 잘못은 얼마나 올까요? 저는 2차 잘못 한 80%는 돼야 옳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법원에서는 한60%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2차 잘못 한 70%보다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까 80% 생각해 본 겁니다. 만약에 요 불도 없이 시커먼 데서 있었다면 저차 100%에 옳습니다. 적어도 2차 잘못이 60 내지 70%.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찰에서는 뒤에서 들이받은 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앞에 차 잘못 20%, 뒤에 차 80%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법원에서 과연 몇대 몇으로 판결할까요?